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 업체를 돕기 위해 준공영제를 시행해 왔습니다. 연간 투입되는 지원금은 15개 업체 600대 버스에 240억 원. 경기도는 이 공적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 조를 구성해 이중급여와 정비 내역, 복리후생비와 보험료 등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조사하게 됩니다. 다만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, 통행료 등 실비 정산 항목은 제외됩니다. 표준으로 산정돼서 부족분 지급을 해주는 그 항목들에 대해서 나가서 어느 정도 실태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사용에 그런 혹시 부당한 사용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서 앞으로 뭐 개선 방향이라든가 금년도 이제 아직 원가가 확정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그 원가 설계에 좀 반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전면 조사를 받게 된 준공영제 시행 버스 업체들은 일단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매년 경영 평가를 받고 있고 대부분의 매출이 교통카드가 차지하고 있어 투명한 수익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교통카드 지금 수익금이 거의 뭐 97% 이상 되는데 나머지 뭐 2, 3%가 이제 현금이고요. 그러니까 뭐 그거 카드사에 딱 튕기면 완전하게 오픈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경영평가 다 해서 지출 부분도 다 따져본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금 실태 조사와 함께 서비스 개선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. 운전자 처우 개선 노력과 사고 관리 노력 등 서비스 항목을 정해 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. 또 평가 결과에 따라 13억 4천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배분하고 이 가운데 10%인 1억 3천여만 원은 버스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 준공영제 하면서 업체들만 너무 저기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.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 도의 입장은 업체가 전부 다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직접적인 고생하시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좀 돌아오게끔 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어떤 포괄적인 측면이죠.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. 버스 준공영제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앞서 투명한 재정 집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해 보입니다.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.